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네. 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네. 날씨가 진짜 너무 포근해져가지고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포근해졌네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봄 옷이죠. 아, 오래간만에 봄 옷 입고 나왔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몇 년 됐죠? 근데 아직 뭐 그렇게 맨날 대리운전 일지만 올리다가 오늘은 좀 매일매일 보면은 봐도 될 정도의 어떤 저에게 뼈가 되는 말 그런 거를 정리를 한 게 있는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기사님들한테 한번 곱씹어보면 뭐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이제 오더를 선택할 때는 착지를 보고요, 금액도 보고, 그다음에 운행 시간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대리운전을 하면 할수록 이런 걸 따지는 게 점점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이게 클릭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빠른 판단입니다. 빠른 판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착지 금액 운행 시간을 빠른 판단을 하고,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본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좀 예측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안 가는 콜이 뜬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 이상. 그 운행 시간 얼마 정도 들겠다라는 거를 미리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이 빨라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강서구 가나 아니면 서대문구 가는 콜이 뜬다. 그러면 난 안 잡는다. 그러면 손이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빠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오더를 한번 운행한 기사하고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기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브는 알고리즘이고 그 어플상에서는 좀 더 밀어주는 게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저도 간혹가다 똥콜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른 기사님들이 그 금액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사님도 계세요. 네. 근데 어떤 구독자님들은 너무 저기 좋은 콜만 타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법인 기사가 아니고 일반 기사로서 최대한 유튜버로서 최대한 정당가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 좀 기준 금액에 약간 좀 미달되는 금액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데. 그럴 때는 최대한 고객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똥꼬 속에 진상이 있다고, 단가는 이제 진상 확률이 높아진다. 저단가는 진상 확률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대리운전 비용에 대해서 또는 대리기사에 대한 인식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물론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좀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진상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고객하고 통화할 때 가장 중요한데요. 출발지, 도착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출발할 때는 도착지를 항상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한테 갈 때는 출발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왜냐하면 GPS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 근처 갔는데 엉뚱한 데서 부른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거꾸로 부른 술이 취했기 때문에 거꾸로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화할 때 고객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얼마나 걸리세요? 예, 왜냐하면 고객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분 걸려요 그러면은 고객도 화장실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손님이랑 이제 이렇게 대화 상대자나 모임에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항상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5분 걸립니다, 뭐 10분 걸립니다, 이거를 통화할 때 꼭 알려주면 고객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꼬치꼬치 안 물어봐요. 오히려 이제 그 기사님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거꾸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근처에 계시는군요, 제가 한 10분 뒤에 5분 뒤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전동 타고 가시는 기사님은 전동을 타고 가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전동일 킥보드 가져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호출을 한 다음에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럴 때는 취소 사유 작성할 때 고객 취소 요청으로 취소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지나 콜마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고객이 전화 안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확인해 가지고 빼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랑 통화를 했는데 고객이 전화 안 받는다 그러면 몇 번 더 시도해 보고, 왜냐면 이 전화 한 통화가 콜센터
콜센터에서 알더라고요. 고객이랑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통화를 한지 얼마나 됐는지, 이게 기록에서 났기 때문에 알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콜센터에서 다 하면 되고요. 너무 막 구구절절 하소연식으로 콜센터에 얘기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고객 전화 받고 대리기사님 전화 받고 뭐 이런 사람 전화 받고 저런 사람 전화 받기 때문에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상담센터. 네. 바쁜 시간이니까.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차할 때,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차량 주변을 좀 어두컴컴한 곳, 그 다음에 도로가 아닌 뭐 주차장, 그 좀 이상한 데 주차되어 있는 차들 많잖아요. 그런 데는 전후 좌우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성급한 마음에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다는 게 꼭 사고 난다는 게 아니고 사고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확인,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창문 내리고 백미러 확인하고 좌우 백미러 확인하고 아니면 뒤에 백미러도 한번 확인해보고 의자도 좀 조절하고, 네, 그렇게 천천히 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행을 바로 전에, 출발할 때 운행 전에는 고객님이 알려주신 그 지명 있잖아요. 지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동인, 둔촌동, 등촌동. 구별되시나요? 둔촌동, 강동구, 둔촌동, 강서구, 둔촌동. 예, 이렇게. 예. 헷갈리는 그런 것 때문에 콜센터에서는 잘못 찍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뭐 차에 우리 집, 차 내비에 우리 집을 한번 더 확인하고, 아니면 고객이 불러주잖아요. 어디 어디 주소지를 가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소지 입력하고, 주소지 주변에 뭐 초등학교나 아파트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냥 확인을 하고 출발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엉뚱한 데 내려다 도착해가지고 다 왔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뭐 공원이나 학교 이런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 명칭, 주변에, 그러니까 뭐 아파트에 안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명칭 같은 거 다시 한번 물어보면 고객분들이 안심을 하세요. 운행 완료할 때도 출차하고 똑같이 창문 개방하고 신중하게 서라운드 뷰라고 해야 되나요? 어라운드 뷰인가? 하여튼 그 여러 가지를 활용해가지고 주변의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차를 해야 됩니다. 불확실하다 그러면 한번 내려가지고 내리셔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안전 운전, 안전 주차, 출차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유비는 뭐 최근에는 우리 그 일반 손님들도 경유비 줘야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인정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합당하면은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합당하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그 경유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출발 전에 안 줄 것 같으면은 요구를 해도 되는데, 보통은 운행 완료하고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내려주실 분도 내려주시고 운행 종료할 때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대부분 주세요. 어쨌든 그 운행하기 전에 실갱이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실갱이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코를 빼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기사님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리운전 하다 보면은 대기하실 때 그 저희 전동 타시는 기사님들은 화장실 가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화장실은 상가의 1층보다는 1층은 대부분 도어락으로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2층, 3층, 4층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속도 방지턱 건널 때 방지턱 라인을 잘 확인해 가지고 운전을 좀 부드럽게 해주면 고객분들도 좋아하시니까요. 제가 교통위반을, 신호위반을 뭐 이런 거 하고 싶으면은 상대방 다른 차, 주변의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하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감사합니다.